안녕하세요. 소울아재입니다. 자, 오늘도 남대문 시장 근처로 왔습니다. 예. 지금 바로 보이시는 저 전경이 남대문 시장 쪽이죠. 그리고 저쪽 지금 아까 방금 보셨던 거 서울역 방향입니다. 자,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거기로 나오셔서 지금 지나가는 길을 조금만 더 걸으시면 여기 심원 여기 맛있어요. 된장찌개랑 숯불생고기 여기 맛있고 바로 여기 오늘 보여드릴 호프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바로 돈가스 맛집이다. 서울아재 여기 그냥 호프집 아니에요? 맞아요. 호프집인데 생선가스 맛있고 돈가스 맛있고 오므라이스 맛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자, 클래식한 저 간판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올디스 클래식. 자, 지하에 한 층을 다 써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00석이 넘어요. 그래도 점심때 웨이팅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100명이 넘게 차야 되는데 저 보십시오. 굉장히 넓잖아. 자, 클래식한 저 카운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혼자 널찍하니 앉으면 됩니다. 미리 세팅되어 있고요. 저렇게 반찬들. 이게 바로 돈가스. 두툼하죠? 아, 두툼해요. 자, 미식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세기 말 그쯤, 1998, 1999,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 20세기와 21세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 호프집들, 그 호프집들이 돈가스를 무지하게 잘 튀겼어요. 그런데 그런 호프집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왜냐면 하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상권을 갖다 넓혀가지고 저런 호프집 찾기가 힘든데 여기는 주변이 오피스타운, 즉 회사원들이 많은 오피스타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식하러 여기를 오거든요. 몇십 명씩 와요. 단체로. 근처에 보험회사, 뭐 금융회사, 뭐 각종 중소기업들 다 와요, 여기. 기업체 한 서너 곳이 뭉쳐서 회식을 해도 장소가 여유 있습니다. 백석이 넘으니까. 아유,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고유의 맛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30년 넘게. 여기는 30년 넘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독특하게 지금 방금 계란탕 보셨죠? 계란국. 그리고 콩자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김치 되게 맛있게 생겼죠? 즉 한식과 돈가스의 퓨전입니다. 특히 저 계란국, 계란탕, 달걀국은 해장도 돼요. 스프보다 나아요. 살도 안 찌고. 여기를 소개시켜드릴 이유는 즉 오래된 돈가스 맛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20세기 말, 20세기 초반, 21세기 초반 때 그런 호프집에서 튀겨주던 돈가스의 그 맛, 그 맛을 느껴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 뭐 20대, 30대 분들도 여기 가보시면 아, 이게 우리나라 클래식한 호프집 돈가스구나 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찬이 저 콩자반 나와요. 콩자반 저거 가잖아요. 돈가스집인데 콩자반 나와요. 반찬도 거의 대부분 다 본인들이 다 만드시고요. 저 계란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걀국 저것도 굉장히 해장에도 도움되고 시원하고 샐러드도 신경 써서 나옵니다. 그 일반 돈가스집보다 훨씬 더 나아요. 막 맛살 같은 것도 있고 마카로니 뭐 고기 일단 두툼하죠. 아, 그리고 김치가 또 예술이에요. 자, 우리 고기 사이즈, 고기 두툼함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 정도의 고기 두께에 저 고기가 두 쪽이잖아요. 저 정도만 20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돈가스집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가스집 프랜차이즈는 거의 대부분 100g 정도 씁니다. 100g에서 120g.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좀 맛있는 집 돈가스집이라고 치면 150g 정도 써요. 근데 여기는 100g, 100g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맛살도 있죠, 샐러드. 그래서 고기가 두툼해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 왕돈가스 있죠. 뭐 기사식당 왕돈가스 뭐 이런 거. 어느 집은 100g짜리 고기를 등심을 막 두드려, 막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가지고 납작하게 펴요. 종이장처럼. 그래가지고 튀김옷을 막 1cm 두께, 막 이렇게 두께로 붙이고, 그리고 또 막 빵가루 잔뜩 붙여가지고 내가 지금 빵을 튀긴 걸 먹고 있는 건지, 돈가스를 먹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 고기 두께 보십시오. 육향도 살아있고, 아, 저 김치 예술이고요. 김치 직접 담그십니다. 그래서 김치가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김치를 더 찾아요. 한마디로 여기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여기 사장님은 맛을 알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맛에 정성을 쏟아요.
응, 저 계란국, 계란탕 저거 달걀국 저 해장 됩니다. 해장이 돼요. 해장 시원해요. 저게 수퍼보다 낫지. 수퍼는 저기 약간 딥하고 약간 좀 무겁고 그렇잖아요. 자, 클래식한 옛날 그 호프집 디자인. 크, 막 맥주 축제, 막 독일 맥주 축제처럼 그림 붙어 있고 막 자,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독특하게 저렇게 흡연실도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인분들 회식 자리니까. 웬만한 보험회사. 아니, 저 여기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것 같은데 한 40년 되지 않았어요?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집. 아, 어머머머. 20살 이전부터. 이거. 아, 계시겠어요. 안 아프면 다행입니다. 아, 아니, 지나가다가 여성분이랑 부딪혔는데, 여성분께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거예요. 이거 안 돼. 자, 호프광장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해요. 돈가스 한번 드셔가십시오. 맛없다는 생각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아유, 맛있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